바퀴벌레는 배가 고프면 사람 손톱도 먹을 정도로 굉장한 식성을 자랑하는데요. 이처럼 바퀴벌레가 딱딱한 먹이도 먹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마리의 바퀴벌레 희생이 필요합니다. 조금 잔인하죠? 저희는 궁금한 것이 많으니까요. 한번 비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퀴벌레의 머리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았습니다. 발달될 더듬이와 큰 눈, 그리고 입술이 관찰됩니다. 바퀴벌레는 먹이를 뜯어먹기 편하도록 삼각형 모양의 구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빨이 보이지 않네요. 입술을 제거하자 이빨이 관찰됩니다. 우리가 몰랐던 바퀴벌레의 무시무시한 모습이지요? 바퀴벌레 이빨은 매우 크고 날카로운 형태인데요. 이렇게 좌우로 턱 근육을 움직여서 먹이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 바퀴는 사람을 깨물어 피해를 준다고도 하는데요. 바퀴벌레 이빨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나요?